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 불교 쪽에 제 강의가 많이 알려지면서 또 불교에서 지금 불교 안에도 시끄럽거든요. 지금 불교 안에도 초기 불교랑 대승 불교가 시끄러운데 제 가르침이 좀 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사정을 다 모르니까. 지금 그런데 불교가요. 조계사의 교육원장인 현흥 스님이란 분이 불을 질렀죠. 진짜 깨닫는 거는 이해로 하는 거지 참선으로 하는 거 아닌 것 같다 하고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조계사 교육원장이 그렇게 때려버리면 조계사 안에서 이제 또 조계종 안에서 지금 심각해지죠. 조계종의 교육원장이 그렇게 조계사에 계신 분이 날려버리니까 그 어마어마한 반박과 막 토론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교학 교수나 스님들이 반박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최근에 이제 수불 스님이 반박을 하신 거죠. 작정하고. 가나선에 대해서 잘 오해한 것 같다. 깨달은다는 건 우리 마음을 깨치는 건데, 참나란 말까지는 안 쓰셨어도, 아무튼 마음을 깨치는 건데, 가나선은 그걸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인데, 참선을 무시하고 우리가 지적인 이해로 깨달음을 논하면 되겠냐, 이제 이런 논조로 쭉 쓰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교수인데, 우리나라 젊은 분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분이 이제 그 교수님이 반박을 또 했는데, 근데 그 반박을 읽고 제가 좀 걱정됐어요. 아, 이 학자적으로 접근하는 이 불교라는 게좀 심각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저보다 당연히 그 교수님이니까 그쪽 학계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연륜을 쌓으신 분이겠지만, 불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디 불교대학 다니시면서 공부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주장이 뭐였냐면, 수불스님 걱정된다는 거죠. 수불스님의 반박을 깐 거예요. 수불스님은 참마음을 깨친다고 하는데, 아니, 마음을 깨친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럼 참나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트만 아니냐. 불교에서 어떻게 아트만을 찾으란 말을 하냐. 망발이다 하는 식으로 아주, 그런 분들은 꼭 말이 세요, 보면. 아주 세게 이렇게 해서 비판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좀 심각하다. 저도 대학에서 불교 배울 때 그랬어요. 교수님은 참나 인정 안 합니다. 교수님들은 불교 뭐 박사들이라 하더라도요, 그분은 책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참나 얘기예요. 다른 얘기는 자기가 그동안 그 공부한 그이 학문의 힘으로 압도할 수가 있는데 참나 얘기 나와버리면 애매하거든요. 제발 그런 얘기를 안 해주길 바랍니다. 교수님들은 진짜로. 제가 대학원에서 그런 분들 밑에서 직접 배웠기 때문에 알아요. 참나 얘기 나오면은요, 아트만이라고 생각해요. 아트만. 그거 아트만. 힌두교, 아트만.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진행이 돼버려요, 이야기가. 불교는, 그러면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불교는 뭐겠어요? 초기 불교예요. 왜냐? 그거는 모든 게 무상고 무아라는 것만 입증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학자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경험을 가지고. 근데 참나 얘기가 나와버리면 이건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랑 똑같아요, 학자분들한테. 우리 참나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럼 싸우자는 거죠. 내가 경전을 지금까지 읽은 게 얼마고 책을 낸게 얼마인데 그 얘기 지금 다 빼고 참나 얘기하자 그러면 싸우자는 거죠. 이게 이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게좀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면은 96, 7년도입니다. 그때도 제가 심각하게 느꼈던 부분인데 지금 20년 지난 지금 봐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에서 논의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럼 논의가 되겠어요? 그 스님들은 참나 찾자 그러고 학자들은 참나가 웬그 불교에 왜 나오느냐? 아트만이다, 망발이다 이래 버리면요. 이 끝없는 싸움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서로 계속 이 대화가 지금 처음 있는 대화가 아니라니까요.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이 대화를 하고 있다니까요. 보고 있는 사람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대화를 계속 할지. 이번 논쟁도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어질 겁니다. 100년 뒤에 또 같은 얘기 또할 거예요. 참나가 웬 말이냐. 한쪽은 참나를 차지해. 제 나름대로 보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오늘 말씀 좀 천부경 전에 잠깐 뭐이 얘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천부경하고도 연결된 얘기니까 불교 얘기 잠깐만 짧게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초기 불교랑 대승 불교가 그렇게 싸우는데 제가 견성 콘서트를 통해서 몇해 전부터 조언해 드린 게 둘이는요. 전혀 다른 철학이에요. 같이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대화하면 싸우게 돼 있어요. 왜냐? 용어가 똑같으니까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대화를 자꾸
시도 안할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시도하면 싸워요. 왜냐? 전혀 다른 철학이기 때문에. 용어만 같지 전혀 다른 뜻입니다. 초기 불교에서 바람일 그러면 열반에 들기 위해서 닦는 수행이에요. 대승에서 바람이라면은요, 보살이 열반에 들지 않으면서 계속 실천해내는 열반에서 끄집어낸 능력들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팔정도 하나만 해도 초기 불교의 팔정도는 열반에 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가 줍니다. 대승의 팔정도는 열반에 안 들면서 계속해서 현상계에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열반에서 끌어내는 실천 덕목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는 거기서 끄집어내서 지상의 팔정도를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팔정도 구현이 끝이 있나요? 그러니까 윤회를 해야죠. 팔정도 구현은 끝이 없어요. 이온 우주 중생한테 팔정도를 하려면 이한생 가지고 되나요? 무한하게 다시 와서 또 팔정도를 펼쳐야 되고 육바라밀을 펼쳐야 되죠. 자, 완전히 다른 철학이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둘은 대화를 하더라도 아, 너가 말한 팔정도는 다른 거지 하고 대화를 할수 있게 됩니다. 너가 말한 육바라밀은 다른 거지. 너가 말한 참나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또 그런 게 아니지. 우리가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유신견,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는 그런 아상이 아니고 참나는 그 열반 자리를 말하고 공을 말하는 거지 하고 서로 용어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용어가 같이 쓰다 보니까 용어를 같이 쓰면서 대승불교는 그거를 버전 업해가지고 써버리면요 둘이 싸우자는 얘기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첫째 조언 대화를 서로 많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대화하지 마세요. 사정 모르면 대화하지 마세요. 함부로 여러분이 대승불교를 공부했다 함부로 초기 경전 보지 마세요. 무조건 왜곡시킵니다. 여러분이 대승으로 왜곡을 시켜요. 자, 초기 경전만 공부했다 대승 함부로 보지 마세요. 무조건 여러분은 초기 경전 입장에서 왜곡시키게 돼 있어요. 즉 왜곡시키는 그 단단한 게 뭐야 힌두교였잖아 이런 식으로 왜곡시킵니다. 힌두교였잖아. 아트만을 얘기하다니. 나라는 것을 우주의 뿌리라고 얘기하다니 힌두교다 이렇게 왜곡시킵니다. 함부로 대화하지 마시기를. 그 TV에 보면 문제 있는 부부 그 자꾸 대화 서로 하라 그러면 싸움만 더 나지 문제 해결되는 경우 본적 없습니다. 전문가의 상담받기 전에는요 둘이 대화하면 할수록 이래서 대화를 내가 안 하는 거다 하는 것만 더 확인하지 절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예, 이거 제 조언을 꼭 참고하시고 둘이는 너무 다르다. 그래서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의 입장을 전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같은 불교 용어 쓴다고 해서 자 초기 불교 하는 분들의 못된 점. 우리 용어를 썼으니까 대승불교는 초기 불교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을 중시하고 우리 용어를 썼으니까 너희는 초기 불교 부처님의 입장을 따라야 되고 초기 불교 부처님은 무아를 주장했으니까 너희도 참나를 빨리 버려라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 사상이 다른 사상한테 같은 용어를 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건 그 월권행위입니다. 그럴 리가 없고. 그 사람들은 이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무슨 의도를 갖고 쓰고 있는지. 즉, 우리가 더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초기 불교 분들은요. 자기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부처님 원육성을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무조건 아무리 말해도 여기는 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자고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를 내가 밝혀주겠다. 어떻게 밝혀주느냐? 너네 이거 부처님하고 달라라는 것만 입증하면요. 이 정통성이 가려지고 저쪽은 가짜로 판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무식한 방식으로 사상과 사상의 어떤 그 충돌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요. 정말 이거는 아주 고대적인 발상입니다. 원시적인 발상입니다. 저쪽 사상 이해도 못하고 누가 진리인지 사실 붙어봐야 맞는데 누가 진리인지 붙어보자가 아니라 니네는 부처님 초기 육성보다 이만큼 달라라는 걸 입증하려고 한다는 거는 철저히 그 신앙에서만 인정받을 소리지 보편성이 없는 소리다 하는 거. 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초기 불교분들한테 드린 조언은 그런 언어의 유희에 시달리지 마시고 빨리 알아앉으세요.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요? 초기 불교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게 언어로 따지고 있으라고 하시던가요? 다 탐진치 노름인데. 니네 고통스럽지 않냐? 고통 해결되는 법 가르쳐 주마. 그래서 고진멸도 열반에 들어가자 하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거 따르는데 정신없어야지. 왜 뒤승 까는데 정신이 없으신지. 다른 사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용어만 같지. 신경도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빨리 아라한이 되세요. 아라한 못 되면요. 어디 가도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열반 체험 못 하시면 여러분 구원 안 됩니다. 이게 초기 불교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열반 못 얻는 한에는요, 고통에서 소멸 없습니다. 이게 절박한데, 대승하고 싸우고 다니는데 사명감을 불태우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하냐. 괜히 그러다 저까지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 뭔, 왜 저한테 시비 걸고 있어요? 빨리 열반 드셔야 될 분이, 지금 그 이 중생계를 떠나실 분이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열을 내고 계시냐고요. 탐진치 아닙니까? 제 조언이에요. 그렇게 하시라. 대승불교 입장은요, 제가 대승불교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초기불교에 말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초기불교를 어떻게 여러분이 평가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법화경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뭐라고 했어요? 대승불교의 부처님이 뭐라고 했어요? 미안하지만 나 그때 했던 얘기 다 뻥이었어요. 근데 왜 초기불교를 뒤지고 계십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승불교를 하신다면요, 초기불교 경전을 보지도 마세요. 이해되세요? 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때 거 뻥이었다고. 이해되시죠? 대승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해서 어떻게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일어난 문제점입니다. 대승불교가 초기불교의 용어를 쓰고 초기불교의 석가모니 위상을 신격화시키면서 가르침을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일어난 인과응보입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그 대가는 치러야 맞지만 대승불교 분들이 지금 취하셔야 할 대처 방법은 초기불교랑 시비하실 일이 아니고 보살도 하세요. 육바라밀 하세요. 정신없이 육바라밀 하세요. 그리고 초기불교 경전 보지도 마세요. 왜냐? 대승불교 경전을 지으신 모든 분들의 입장은 초기불교는요, 부처님이 그때 방편으로 거짓말한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조계사에서나 이런 조계종에서 토론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무아인가 참나인가 이런 게 토론 주제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그걸 왜 토론합니까? 그것부터 이미 말린 거예요, 초기불교에. 우린 무아 거부다, 참나다라고 당당히 얘기하세요. 참나가 우리 대승불교의 핵이고, 그럼 힌두교 아니냐? 그러든지 말든지요. 왜 그걸 왜 신경 쓰세요? 그럴 생각이면 대승 경전 만들질 마시든가요. 경전에서 수두룩하게 참나마가 공이고, 공이 열반이고, 참나만이 진실이고, 육바라밀이 참나에서 나오고, 거기가 한마음이고, 거기가 참마음이고, 그렇게 실체를 주장해놓고, 지금 학자들이 대승불교 하는 학자들까지도 논문을 쓰려보면 또 초기불교부터 써야 되거든요. 연구사 정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초기에 그러면 열반을 뭘로 썼나 하다 보면요, 이게 다 섞여가지고 죽도밥도 아닌 게 돼요. 그럼 결론이 학자들은요, 부처님 때부터 파다 보면요, 초기불교 입장을 대승불교가 왜곡시켰거든요. 그럼 학자들은 다 당연히 알게 된다고요. 대승불교 좀 이상하다. 수련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참나를 왜 주장하지? 이거 힌두교 아닌가? 자, 한마디 합니다. 오죽하면 참나를 다시 등장시켰겠습니까? 바보도 아니고. 참나가 실존하니까 등장시킨 거예요. 그걸 정밀하게 이론화해서 등장시킨 파가 유식파인데, 유식파는 다른 말로 유가학파라고 합니다. 유가가 뭔지 아세요? 요가예요, 요가. 요가의 한문 표현이에요. 요가학파예요. 즉, 요가학파가요, 제일 열심히 몸으로 실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요가로. 실험 다 해보고 나니까, 부처님은 얘기하지 않은 칠식이 있고 팔식이 있다는 것도 알아낸 거예요. 부처님 얘기 안 한 겁니다. 초기 불교는 다뤄지지 않는 주제예요. 팠더니 부처님이 말한 의식 오원 뒤에 칠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 들어갔더니 칠식이 어디서 나오냐 들어갔더니 팔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 들어갔더니 팔식의 뿌리에 들어갔더니 거긴 청정한 참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학파도 힌두교의 아트만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지금 참나 이론은 명확하게 그때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식학이 학파만 해도 문파의식 때문에 힌두교 아트만을 반대한 거지 힌두교를 여기 끄집어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들 사상 얘기하는데 다른 사상을 왜곡시켜서 자꾸 끌어들입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자, 대승불교는요, 간단하게 부처님이 말한 게 다인 줄 알았더니 파들어가 봤더니 참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나에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보세요. 참나에서 오온이 나오기 때문에 오온을 버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더라 하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에 오온이 공하더라. 그리고 공은 불생불멸이라. 그거는 불멸하다는 걸. 오온도 불멸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걸 하고 나니까 현상계를 떠날 수가 있어요. 현상계가 그대로 참나작용인데. 그래, 보살사상이 나와버린 거예요. 열반에 든 거는 거부하고 이제 보살사상이 나온 겁니다. 자, 이 논리의 순수성이 있는데 왜 초기불교랑 자꾸 섞어가지고 대승불교에
맛을 흐려버리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저는 대승을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대승에서 초기 불교에서 가져오는 소승성을 최대한 배제해버린 순수한 대승 논리만을 강조합니다. 왜냐? 그게 기독교랑 맞고 그게 유교랑 맞고 그게 우리 단군 철학이랑 맞아서요. 저는 보편적인 걸 좋아합니다. 저는 특정 종파가 없기 때문에. 그게 보편적이라서 저는 대승을 인정한 거지 초기 불교는 보편적이지 않다고 봐서 제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어떤 특정 종파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힌두교도 제가 부정하는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은 그 부분이 힌두교에서 참나에겐 정말 잘해요. 인정합니다. 부정하는 부분은 나 혼자 해탈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초기 불교와 마찬가지로 인도 문화 특유의 비판받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입장이에요. 참고하시라고요. 저는 보편성 입장에서 초기 불교나 힌두교를 비판할 겁니다. 그리고 보편성 입장에서 대승 불교나 기독교 유교 그리고 우리의 홍익 인간 단군 철학을 칭찬해서 자꾸 알리고 할 겁니다. 이게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 입장대로 아셔야 제가 비판할 때 혹시 제가 주관적으로 한 부분을 또 캐치하실 수 있겠죠. 제 입장은 그렇고 그런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초기 불교랑 대승 불교 지금 이 충돌하고 자꾸 싸우는데 답이 안 나오는 이유를 한번 캐봤어요. 방금 제가 말한 두 부분을 명확하지 않고 싸우면 대화할수록 더 꼬입니다. 초기 불교 분들은 빨리 열반에 드실 생각만 하세요. 언어의 유의에서 떠나세요. 대승 불교 분들은 참나를 인정하세요. 대승 불교 분들 그 가장 안 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참나에게 실컷 하다가 부처님은 무아라고 하지 않았나요? 참나가 본래 무아요. 참나는 텅 빈 거라 실체가 없고 모호하게 만들어요. 참나를. 참나를요 무아 비슷하게 해야 비판을 안 받으니까 초기 불교 분들한테 참나를 모호하게 합니다. 참나를 몰라서 그래요. 참나 지금 눈 뜨고 감고 울고 웃고 다 참나로 하는데 참나를 인정 안 하시면 대승 불교가 성립을 못 하는데 그 참나 인정도 못 하면서 대승 불교 간판을 내리시든가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끼리 뭐 대승 불교 초기 불교 여기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신랑이 버릴 때가 아니라 열반에 들든가 육바라밀 보살도를 하든가 확실하게 하셔야 여러분 그 허송세월을 안 합니다. 이거 가지고 또 계속 싸우고 그 싸우는 글이 자꾸 또 저한테 날아오더라고요. 페북이나 여러 가지 통해 카페나 자꾸 날아와서 보면 한치도 나아지지 않은 그 논리들을 보면 좀 저도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